화이트! 맞죠? 네.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아, 좋아, 좋아. 뭘까? 후두둑둑 울리는데? 아, 그 고기지. 아, 좋아, 좋아. 광어가 이런다고? 설마 장면이 막 슬퍼, 바쁘고 있는데. 아니, 드랙을 너무 풀었나? 아이씨, 후두둑거려. 딱 저기시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왕선장어 또 타러 왔는데, 왕선장어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신조선으로 다시 뽑으셨네요. 선장님도 그대로고, 전국항 터도 그대로인데, 배가 새 거라 이거 조금 낯서네. 선장님, 좋으시겠어요? 자, 대광어 시즌이 왔으니까, 당연히, 대광어 치러 왔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에 전화드려가지고 예약을 잡았는데, 어제까지 비가 왔고, 바람이 터졌고, 지금은 산들바람 정도 봅니다. 5월 20일 수요일, 3월입니다. 간조가 9시 34분. 뭐지? 그러면 지금이 만조군요? 지금 시간이 3시 56분, 아직 4시가 채 안 됐어요. 해 뜨고, 날물에 피딩 잠깐 보신다고 조금 욕심을 부리셨는데, 피곤해 죽겠어. 한 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두 대를 편성을 할 겁니다. 로드는 바낙스 아데스 라이트 지깅, 또 한 대는 레전드 라이트 지깅. 릴은 작년에 국내 최저가 그거 구매한 거 3만원짜리 아데스 라이트 지깅에 결속을 하고, 원줄은 마캅 0.85, 비교해보니까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마캅 싸다 보니까. 3만원짜리 릴이긴 한데 드래곤 튜닝을 했죠. 용수 커버리지 사장한테. 그래서 3만원짜리인데 드래금이 있습니다. 아, 오늘 드랙 조절 잘 해야 될 텐데. 광따를 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 이제 3년째인데 작년에 72cm짜리 이걸로 잡았어요. 그리고 채비는 밸런스 시클 훅 지난번에 영호도에서 썼었죠. 근데 이거는 기성품인데 묶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안차 끝에 부분은 지난번에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핀도리를 달아주겠습니다. 인터핀도리 10호. 보통 한 30, 40cm 하시는데 아침에 너무 낮게 하면 좀 그러니까 한 40cm 대략 40c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장님, 추후 몇 호 써? 40호 한 대는 핑크로 시작하고. 낚시점 가니까 그 낚시점 사장님께서 버클리웜 약간 커팅된 게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액션 나오는데 그거 구매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구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전드 라이트 지깅이 스파이럴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가. 근데 스파이럴이 밑으로 내릴 때는 조금 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스파이럴이. 저는 뭐 막선이니까 그냥 쓰는 거죠. 여튼 구매를 했으니까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엄청 춥네. 자, 첫 포인트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다섯 대나 있어. 무조건 저희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 다섯 대나 있습니다. 이야, 선장님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나오시라고. 4시 반인데 저희 뒤따라오는 배까지 여섯 대입니다. 다섯 대나 있고 일곱 대구나 총. 와, 무섭다. 저 서자마자. 자, 채비는 단차 40, 45? 뭐 그 정도 했고, 싱커는 40호입니다. 그리고 핑크. 수심 얼마 안 깊네요? 싱커 40호. 한 마리 걸면 보통 6자, 7자 이상 되니까, 덩치들이 크니까 쭉 풀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랙이 조금 잠겨있으면 탁 터진다고 하시니까, 좀 넉넉하게 풀어놓으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거예요.
4시 10분 이전에 출발해서 도착 시간이 5시 10분이 좀 안 됩니다. 대략 한 45분 50분 달려온 것 같은데 배가 많네요. 오 벌써? 히트라고 크게 외치셔야 돼요. 표정님, 선장님 표정이 안 좋았어. 보령권 그쪽을 광어 다운샷 가보면 만세를 부르듯이 부드럽게 챔질을 하라 그러시는데 살짝 울고 뱉어버리는 숏바이트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광어 시즌은 좀 다르죠. 이게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턱 하고 뭡니다. 이 왕선장님은 조언을 해주시길 힘껏 강하게 한번 팍 챔질을 하고 릴링을 하셔라. 조금 많이 상반되죠. 부드러운 챔질이 아니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입질이 온다면 선장님 추천 권장 컬러는 핑크였으니까 해가 뜨면 좀 진한 컬러 이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걸으셨다가 랜딩 도중에 좀 터졌어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없네요. 이제 일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와 이 경치는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5시 2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와 1년에 몇 번 보기 힘든 장면이네요. 정말 멋있다. 45. 오우, 왔어. 자, 선장님 친구분이시라고 하던데 사이즈가 어떨까요? 오 힘들어. 호호 이야. 바닥 걸렸어. 바닥. 우리는 바닥 아니야. 이야 드랩 많이 풀어놓으셨네. 이야. 오 첫수부터 7자야? 7자다. 아씨.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7자 5번대. 아 짝나. 아 짝나면 안되는데. 어? 오씨 걸렸어. 에이씨 아 광어 구경하다가 털렸어. 자 덩어리 한수 봤으니까 분발해야죠. 됐네요. 자, 그렇게 늦지 않았어. 일단 핑크로 입질을 받아봐야죠. 자, 단차 50. 자, 해 뜨자마자 바로 굶기네요. 오, 저 앞에도 키타하셨다. 크다. 네, 엉켰네. 엉켰어, 엉켰어. 게이트. 에이 터졌다. 아 구간이 엄청 짧구나. 어우 구경물도 많네요. 전쟁이다 전쟁. 와 40. 버클리 이게 뭐지? 워터멜론도 아니고. 하나 탁 때려줄 것 같기도 한데.
저건 진짜 크다. 저런 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야, 뭐 연주 때인가? 우와, 이야. 크다. 육자. 일이 없네요. 왕선장호 뿐만 아니고 계속 주위에 있는 배들 둘러봤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다른 배도 다 똑같아요. 사물인데 물색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바닥 끌어보니까 전부 다 뿔밭인데 물이 뭐 뒤집혀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물색 좋고 수온 좋은데. 신기하네. 더군다나 날물인데 뭐가 문제일까. 자, 배가 한 대 두 대 빠지죠. 와, 진짜 해무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장판인데 해가 안 떠서 그런가. 여기 소실된 로프가 조금 있는, 문 없으면 채비 조금 털리는. 어우, 해무도 없으니까 그냥 포인트가 눈에 쏙쏙 들어오네. 아따 깊다. 이야, 물이 이렇게 잘 가는데 한번 좀 탕 때려봐라. 저 물 가는 거 보세요. 히트! 히트! 어, 크다! 그래, 저런 게 터져줘야지. 지금인가? 아, 히트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진짜. 아, 햇빛만 없지. 오늘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무나 모르겠어요. 장판에다가 물 잘 가고 날물인데. 자, 웜 컬러 바꿨어요. 모터 올려 애들. 자, 핑크로 밀까요 하루 종일? 물색도 좋은데. 왔다! 왔어! 드디어! 그래, 아예 안 올 리가 있나? 이 넓은 바다에. 멋져. 아니, 저런 거 한 마리 해도 건져가야지. 예, 워터멜론이네. 아, 맞았던 것 같은데. 쇼파이팅가요? 쇼파이트네. 와, 맞았네. 어우, 막 넣어. 아, 포인트는 따로 있었어. 아, 어우, 광원대. 크다. 오! 오! 씨! 야, 씨! 오, 저런 사이즈가 있네, 여기. 야, 65는 되겠다. 67!
아씨 처음에 65라고 할 거 그냥. 풀링 바이트 한번 해봐라. 저 멀리 굴뚝에서도 바람이 전혀 안 불어요.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 5월 20일인데 오늘 기온이 14도인가 16도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낚시하기엔 엄청나게 좋은 날씨죠. 고기만 나오면 되는데. 오우 히트 하셨어. 오오오 꾸준히 따박따박 나오네.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선장님 표정이 풀리네. 아유 포인트 좋네. 잘 찾아오셨구만. 이삭줍기라도 계속 나오니까. 이러다가 뭔가 물정이 맞으면 우당탕 한번 할텐데. 아우 햇님도 뜨고 점점 좋아지는데. 히트! 깜짝이야. 아, 밧줄이 있구나. 이게 9시부터 11시까지 유동적인데, 이제 물 죽는 시간이니까. 물 죽는 시간 지나가길 바라시는 건지. 예. 응? 지금 나온 거예요? 뭐야? 물이 샜어. 욕심이 없었네. 욕심이 없었어요. 아 이거 모래도 건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히트! 그게 맞죠? 네.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아, 좋아, 좋아. 뭘까? 후드득득 오르는데? 아, 그럼 고기지. 아, 좋아, 좋아. 광어가 이런다고? 설마 달려면 막 슬퍼, 바쁘고 있는데. 아니 드랙을 너무 풀었나? 아이씨 후두둑거려. 광어인데 광어인데. 어 그러게. 이씨 무슨 사이즈 큰 거야 뭐야. 2m짜리? 에 설마. 아니 내가 드랙을 선장님 말씀 믿고 네. 풀었거든. 예. 감기긴 감기요. 조금만 줄게. 사이즈가 크니까 설마 아프죠. 고기는 고기인데 그죠? 아 이거 6개월 만에 아니지 대거오는 시즌에. 아 사이즈 좋아 좋아. 자 심장이 쿵쾅거리죠?
자, 심장이 쿵쾅거려요. 자, 선장님. 자, 이리 와. 안 꺼냈어. 예. 야, 이거 7차 될까, 이거? 아, 좋았어. 자, 왕선장호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야, 고맙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그냥 멍 때리고 있다 턱, 턱 때렸어요, 그냥. 와. 선생님, 이거 7차 될 것 같은데? 네. 하이파이브 한 번만 더 해. 아유, 진짜. 이거거든. 와, 씨. 야. 아, 73 됐음. 진짜 좋겠다. 아, 73 되겠는데, 이거? 73 되겠지? 네. 73? 작년이랑 타이 아니면 1cm 큰데, 아무튼 올해 첫 대광호입니다. 역시 왕선장님이야. 아,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게. 어? 그렇죠. 좋아. 자. 고맙습니다. 이야, 선장님 덕분이야, 진짜. 와, 대박. 아유, 고맙습니다. 밸런스 시클 후기입니다. 오우, 바늘 좋은데? 핑크에 나왔습니다, 핑크. 자, 드래그 소리 시원하게 계속 들었어요. 와, 진짜. 아, 좋아. 아, 드래그 너무 푸른 줄 알았더니 사이즈가 컸어. 식사하세요. 벌써? 뭐요? 10시 반인데. 밥이 넘어가, 지금? 전화해서 다 차려드렸어. 선장님, 나 바깥 했어. 와, 기분 째지네, 진짜. 아, 나 진짜. 저도 이제 드랙 조절을 할 줄 알잖아요. 네. 그 아예 꽉 잠근 것도 아니고 많이 푼 것도 아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7자가 넘는 것 같은데. 풀릴만 했네. 아, 함부로 드랙도 말을 네. 못 해드리는 게 네. 제가 안 만져봤으니까. 그렇지. 아까 광호 대가리 딱 보이는데 손이 딱 떨리더라고. 아이씨, 이거 놓치면 나 이거 선장님한테 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 기분 째지네, 진짜 이거. 아, 고맙습니다. 아, 개인 도시락이구나. 원래 아침에 저쪽에 피딩 타임을 봐. 그때 응. 몇 마리 끝내 냈어, 이거는. 아, 근데 아침에 조건 되게 좋았는데 왜 안 나왔을 것 같아. 그게 더 신기하네. 근데 입질이 탕 때리는 큰 놈이 때리는 그런 입질이 아니었어. 예, 네, 투둑했어, 투둑. 어느 그래갖고 이게 우럭인가 장대인가 그랬다니까 입질 보고. 땅 때리는 입질 아니야. 투둑 그래서 투둑 그냥. 아, 7자 잡았으니까. 이제 예, 뜸하니까 한 숟가락 먹어야지. 바깥 했으니까 밥 먹어야죠. 최근에 가장 큰 거라고 잡았어요. 예, 오, 저 딱 1cm 기록했습니다. 1cm.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목에 개인 기록 세우다 또 그래야지. 아, 공기 질도 좋습니다 오늘. 3월 진짜 좋죠. 고기만 나오면 되는데. 아, 그렇지. 나올 때가 됐어. 아, 좋아요. 와우. 이야, 준7자다 저거. 675. 어. 대가장부 67. 어. 친구가장부 60. 그게 위에서 세 번째. 와우, 제일 크겠는데? 75? 75? 아, 2등이네. 아이. 76 되겠다. 아, 1등을 못하네. 오, 뭐야. 와, 씨. 와, 나온다니까, 저렇게. 어? 오, 저, 메다 아니야? 와, 이야. 오, 우와. 고기요, 고기. 꺾이려고 하네, 꺾이려고. 이야, 씨. 아. 타이라바데가 좀 힘 많이 지죠. 근데 저거는 선경이 좀 굵어 보이는데?
와 진짜 태클박스 하나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네요. 7자 오바는 되겠네 그래도. 어우 7자 넘겠는데. 이야 또 1등이야? 히트! 뭐 나오면 다 덩어리야. 와 선장님 앞에도 잡게 해줘. 앞에도 히트! 와 저기도 크네. 아 새벽에 안 터지고 오후에 터지네요. 오 7자 되겠네. 제발 선장님 제발 제발. 어? 안쪽에 있어 왼쪽 왼쪽. 7자다 7자 7자 다동오리야 다동오리. 와 와 다덩어리야 진짜. 와 오늘 7자 쏟아지는구나. 자 이제 앞쪽에서만 쏟아지면 됩니다. 어 크다. 오 그 옆에 또 잡았어. 참네. 지금 앞에 선수끼리 끝선끼리 딱 흐르는 것 같은데 나올 거예요 우리도. 와, 다 덩어리만 나왔어. 우리한테도 올 겁니다. 와, 또 나왔어, 저기. 신기하네. 히트! 거봐, 온다고 했잖아. 어? 아니에요? 맞는데? 자 이제 나오겠죠. 그렇지 저건 큰 거다. 더블 히트 더 봐. 자 이제 사장님도 오실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야 괜찮아 괜찮아. 핑크네. 포인트가 딱 그 자리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게 있었는데 주댕이를 안 열었었던 거예요. 핑크 아니야 핑크? 아니 케이블 타입. 아 케이블 타입. 빠졌어 빠졌어. 아니 그 광어 아니야. 우럭 우럭 같았어 우럭. 쇼파이트가 났는데도 아니 쇼파이트란 후두둑하고 말았는데도. 빨간 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뭐 배 분위기는 괜찮아요. 조금씩 바람이 조금 생기는데 저는 오늘 이걸로 만족하는데 다들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왔어! 진짜다! 오오오 살살살살. 오, 여기가 팔자인가? 자,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아 좋아 됐어 했어.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1등 아니야 1등? 와 씨. 어 이거 뭐 택배박스 같은데. 아 한 칼 하셨네요 진짜. 와 크다 진짜. 아 이번에 근데 후킹도 되게 멋있게 됐어. 7675? 76, 76 되겠다. 와 진짜 크다. 자 단차를 조금만 높여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날려가지고. 저기 난리 났어. 한 마리 나왔는데 난리 났어. 1시 반인데 그럼 만조전 2시간이니까 끝될 물입니다. 유속이 조금 죽었어요. 날리는 게 조금 덜 날립니다. 와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씨 모르겠어 뭔지. 아니야 광어는 아니야. 아 광어 아니야 광어 아니야. 뭐 저 몸이 깨끗해요. 선장님 왔어 드디어. 아 우리 요새 선수의 3인방 한 마리씩 다 하셨어. 뭐야 컵? 크다 크다 크다. 살살. 오 이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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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아 왜 하필 지금 너울이 크다 커. 1등이다 이거. 어머 아씨. 아 너무 아쉽다. 이쪽에서 하셨으면 건지셨을 텐데 이게 물이 저쪽으로 아니, 가가지고 해필 또 너울이 또 계속 쉬고 맞아 중심을 그런 것도 있었어. 힘들고 타이밍 넘쳐. 저기 무역선인가 뭐 그거 지나갔어요 그 너울이. 예. 네. 또 올 겁니다. 근데 해필 그네가 지나가. 네, 너울이 좀 심했어요. 아, 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히트! 이거 큰 거 많다. 사장님, 빨리, 빨리. 선수에서만 나오게, 선수에서만. 어? 오오오오. 아쉽네요. 너무 아쉽다. 이제 큰 배 떠가지고. 아이, 뭐. 택배박스 들려나? 오 택배박스인데 택배박스다. 81화 택배박스 나왔어. 와 아 저 정도는 돼야지 택배박스구나. 벌써 2시 반이네요. 이제 거의 막판 스포트 시간이네. 저는 오늘 면광에 개인기록 조금이나마 갱신한 걸로 만족합니다. 많이 나왔네요.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니 오후에 다 나왔어. 와, 대부분이 7자입니다. 대부분. 자, 막판에 저렇게 피 뺄 때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막판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오! 오우씨, 저씨. 어이구, 난리 났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사자가 작아 보이네. 와. 다음에 친구들하고 왔을 때 떨어진 거 얘기해 주셔야 돼. 이 새끼들 안 믿을 거란 말이야. 막판이다, 버저비터.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거 세 번째고 앞으로 이야기 한 세 개 더 있는데 친구들하고 잘 타거든요. 마지막 한 번만 내리고 탈출을 하겠습니다. 자, 버저비터 한번 노려볼까요? 마지막 핑크로 하나. 자, 마지막 흘림입니다. 오늘 오전에 좀 그랬는데 오후에 선수 자리가 성적이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뒤에 계신 사장님 마시는 상황이 있었지만 선수도 후미도 뭐 중간도 골고루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우씨, 버저비터다. 아우, 그래도 회떡 하실만해요. 예예예, 5자 정도 되겠네. 선장님 5자? 6자요. 6자? 오, 뭐야? 6자 넘잖아. 65 되겠네. 70인가? 7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69, 70? 오, 씨. 아직 있네? 아, 진짜. 자, 엄청나게 나왔네요, 오늘. 7자 이상, 뭐. 그리고 날씨도 오전에는 구름이 좀 꼈었는데 9시 좀 안 돼가지고 하늘이 개기 시작하면서 바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 막판에 이제 좀 정오보다는 조금 바람이 터졌습니다. 신조선 뽑으시고 손님도 많으시고 고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물때, 그러니까 한 6월 초순? 그 정도 때쯤에는 고기만 있다면 좀 많이 물 것 같습니다. 아, 저 앞에 또 건지시네. 크네, 또. 릴링이 잘 안 되죠? 크다. 아, 진짜. 어? 뭔가 빠졌는데? 손잡이 빠진 건가? 자, 우리한테도 버저비터가 나오긴 나왔죠? 저 후미, 좌현 후미 쪽에서 7자 될까 말까 한 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제가 잡은 손맛도 있었고, 많이들 잡으시는 거 구경하냐고. 히트! 왔어요. 버저비터야. 아, 나 지금 마무리 멘트 하고 있었는데. 아, 이 선장님, 나 이거 잘 건지면 진짜 선장님하고 결혼해야 될까봐. 어우, 자식 힘쓰는데. 그래. 자, 미안하지만 릴링은 내가 초보가 아닌데, 광어는 초보지만 릴링은 내가 초보가 아닌데. 그래, 힘써라, 힘써. 힘써라, 힘써. 대공어 시즌에 이 손맛 진짜. 자, 꾹꾹꾹꾹. 그래, 오직 1년에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손맛. 자, 1년 중에 전국항의 왕 선장님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이 시기에
아우 드레스 타고 아우. 와 파로포 와. 자 놓치는 것보단 드랙을 조금 풀어놓는 게 낫습니다. 자, 오우. 자 심장이 쿵쾅대죠. 버저비터니까 조심조심. 아 그래 막판에 힘쓰네요. 자 보일 겁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팀장님 이거 본성치 않아. 뭐 신기해 이거. 내가 못 겪어본 거야. 자 심장 많이 쿵쾅이 됩니다. 아 그래 이거야 바로. 아 진짜 선생님 한 번 더 박아야지. 이거거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이야, 두 마리 했어. 어, 오늘 기록 경신 두 마리. 어, 이거, 73 넘을까, 선장님? 조금, 그지? 아, 왕선장 오 짱이야. 이야, 씨. 예, 예, 짜서 잘라주세요.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제발, 제발. 오늘 기록 두 번 세웠다, 진짜. 큰 거 소용없어, 나는. 기록만 깨면 돼. 에이씨. 아이 좋아 좋아 좋아. 7자 조금 빠집니다. 68 정도 되겠네요. 어 근데 손이 왜 이렇게 힘을 썼지? 그래서 사람하고 배가 밀려가지고 저쪽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아. 자 오늘 큰 놈 두 마리 숨어 봅니다. 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왔다. 자, 왔다. 많이 나왔다, 진짜. 탈출광어도 있고. 아우, 고맙습니다. 대박. 이야 장원 대단하십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예예 선장님 활짝 웃으시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네. 어우 죄송합니다. 네. 와 이거 7자 오바 준 7자 두 마리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무겁네요. 아이스박스가